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신성델타테크가 16% 상승 마감이 되면서 22평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고가에서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신경들이 많이 쓰이셨을 거고 제가 계속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종가 기준에서 한 13% 정도 수익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성델타테크를 볼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시간외에서 소폭 상승 중인데 오늘 시간외에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오늘 내용 핵심이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제가 어떤 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동안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던 내용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 자, 그 부분을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내용을 참고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길게 뭐 주저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전도체를 잘 몰라요. 그리고 초전도체를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퀀텀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말고는 모릅니다. 왜? 거기서 LK99라고 초전도체가 맞다고 이걸 주장하니까 이걸 가지고 논문을 보고 맞아요, 어디선 틀리대요,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믿음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믿음인데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믿음이 돈에서 나오는 거지 초전도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전도체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뒤에 호재가 붙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구조는 정배열에 대한 구조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구조입니다. 자, 지금 신성델타테크는 뭐가 됐나요? 신고가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약간 뭐 쌍봉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고가 대비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진짜 뭐 이렇다 할 반등 한번 없이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보니까 뭐 제가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좀 그렇습니다. 좀 그런데 제가 진짜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고가면 고가를 인정하자. 가격.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해요? 저가 대비해서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그쵸? 많이 올라서 그렇다. 이 부분 인정하고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은 한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전도체를 맹시다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만약에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면 내가 9만 원에 물렸어. 그러면 그래 월급 받는 족족 내가 넣어가지고 단가 한번 낮춰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신성델타테크가 저가부터 한 달 동안 6배, 7배씩 올랐는데 여기서 쭉 내려가는 과정이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 반등이 나와서 22평을 탈환을 했지만 쭉 내려가는 이 상황이 나왔다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계속 해왔다면 이걸 고가부터 계속 해왔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많이 16%나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아직까지 수익 전환이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있어요. 5만 원 때까지는 손실을 안 볼 수 있다. 6만 원에 보유했다면 그쵸? 손실을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하자. 이거 정말 걱정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4만 원에 보유를 했다면 주식이 이거 3만 2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4만 원대에서 보유를 했다면 이거 수익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오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일단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지금 한 500분 정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면요. 그렇죠? 특징 하나, 날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8시 47분 시간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시초가 매매라고 나가는 종목은 모두 다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종목들은 한 가지 내용 보시면 돼요. 그건 단타다. 그리고 내가 장 중에 나간다. 그렇죠. 여기 소통방에서 장 중에 나가는 종목이 있으면 그건 스윙급의 관점으로 나간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를 단타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단기 매매를 이건 단기 매매야 라고 가정을 짓고 매매를 하는 종목들 모두는요 딱 2주 안에 수익이 나야 돼요. 내가 뭐 한 달 보유하고 있고 두 달 보유, 세 달 보유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이 된 종목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요 부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요, LNK바이오 자 시가 대비해서 13% 그쵸 10%대 수익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시초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상한가 안 가면 당일 종가 다 털어버린다. 그렇죠? 근데 이거 어때요? 정확히 62평에 대한 저항을 아직 받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역배열로 있는 과정에서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죠.
자, LNK바이오 시초가 매매 LNK바이오 10%대 상승. 현재가 8,100원, 8,750원 매도 주문 들어갑니다. 근데 8,100원에서 8,750원이면 6% 7% 위에다가 매도 주문 넣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가 몇 프로 잡혔죠? 16.69, 8,600원 잡혔죠? 체결이 안 됐습니다. 이럴 때는 종가 매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바이오매도 보면 오늘 26%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시가 대비해서 20% 가까운 수익으로 마감이 됐다. 그런데 이것도 상한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가 매물 받아야죠. 그렇죠. 고가 매물 받아야 됩니다. 이 고가 매물에 대한 부분 받을 걸 예상을 해서 매도한 게 아니라 전 예상 안 합니다. 주가에서. 단지 나와 있는 현상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과를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 보세요. 고가하고 상관없이 상한가 가면 보유. 하지만 상한가를 안 가면 그냥 매도하고 끝. 이게 내용의 끝이에요. 끝. 내용의 끝. 더 이상의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 매매는 가장 심플하게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신성델타테크는 제가 계속해서 한 방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왔고 오늘 실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9시 36분 이때 가격이 36,150원이었고 오늘 종가가 47,50원입니다. 그쵸? 오늘 수익만 한 13%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정확히 매도가 됐습니다. 고가 뭐 69,000원을 내가 잡았는데요. 요건 아니에요. 그렇죠? 61,000원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저는 사전에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다. 그 내용도 이따가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자, 오늘 내용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 장중 매매 들어갑니다. 이거 스윙이라 그랬죠? 어제까지 하락 확인했고요. 오늘 35,000원 지지 확인됐습니다. 단기 공략 기준으로 진행하고 예정 매도가인 39,000원에서 40,000원 구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게 9시 36분에 진행이 됐습니다. 9시 36분. 그렇죠? 정확하게 내용 확인해 보시면 9시 36분에 이 내용이 나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현재가 36,150원인데 36,300원까지 주문 넣으세요. 그렇죠? 신성델타테크 거래가 많기 때문에 호가가 촘촘하죠. 매도 물량도 엄청나게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장가로 사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요 내용이 있죠. 35,000원 지지 확인됐다. 요걸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쵸? 11월 14일 신성 델타테크 오늘 35,000원 못 지키면 20,000원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게 어제 오전 9시 21분입니다. 어제 강세 오늘까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매수 금지. 그쵸? 이게 11월 14일 오전 9시 22분에 나온 건데 어저께 종가 보세요. 35,050원에 마감이 됐죠. 정확히 35,000원을 지켰고 오늘 어떻게 됐나요? 보합권에 출발해서 확인 3% 딱 확인하고 바로 제가 바로 뛰어들죠. 바로 그렇게 제가 내려야 된다. 40,000원 위태롭다. 30,000원 위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상황 딱 바뀌니까 턴어라운드 되죠. 그렇죠? 초전도체를 믿잖아요. 여기 보유하고 여기 보유하고 여기 보유하고 내가 50%씩까지 맞아가면서 이거 주가 하락폭이요. 이렇게 나와요. 50%가 넘어요. 아니 이거 힘 안 드십니까? 힘들잖아요. 이렇게 매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하지 마세요. 절대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제가 이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정확히 제가 이 매매한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뭐 중간중간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정확히 제가 언제 매도를 했는지. 자, 10월 10일이죠. 그렇죠?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이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보여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10월 10일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신성 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이다. 이미 고가 나왔고요. 이제 매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 신성이 62,800원이었어요. 자, 정확하게 10월 10일 날이 요 날이었고요. 그렇죠? 요 날이었고 10월 10일 날 딱 다음 날 저는 매도를 했는데, 자, 제가 밤 9시 28분까지 이야기를 하죠. 신성델타테크 내일 급락 나올 수 있다. 내일 매도 예정이니 준비해라. 매도한 겁니다. 그냥 바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급락하고 이때부터 고가가 50%까지 빠지는 겁니다. 53% 찍히잖아요. 이거 대충 잡아도. 이런 상황에 내가 초전도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초전도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네. 그렇죠? 이런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고가를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매수하는 내용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신성 델타테크 4% 수익권 40,000원 고정가 매도 취소한다. 그렇죠? 확인하고 매도 가격 나가겠다. 제 생각보다 수급이 더 들어와서예요. 근데 이때도 이미 저는 그렇죠? 4% 수익권에 있을 때입니다. 수익을 보면서 주식을 보유해야지. 그러면서 10시 38분에 신성델타테크 VI 들어갔네요. 축하드립니다. 38,650원.
그렇죠. 여기서 등락을 좀 보였지만 큰 매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만 9천 원 돌파. 이때가 10시 40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조금 놀라셨나 봐요. 그래갖고 진짜 신성 4만 원 넘어가겠네요. 대박입니다. 강프로님. 아니 참 근데 지금 진짜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게 신성 델타테크는 추세가 무너졌어요. 설령 초전도체가 맞대 이런다고 하더라도 이거 위험해요. 왜 역배열이잖아요. 여기서 돌파할 수 있는 이 시장 관련된 종목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 내용은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긴장 풀지 마세요. 신성 델타 테크 추세는 완벽히 무너졌어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기술적으로 먹고 빠져야 된다. 그렇죠? 근데 오늘 그렇죠? 제가 장 중에 매매하는 건 그렇죠? 단타가 아니라 그랬죠. 올라가면 그냥 팔면 되지. 근데 단타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고가에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한다. 아까 전에 그 시초가 그렇죠. 그 부분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내가 신성 델타테크를 매매를 하면서 한 방이 남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자 지금 그 한 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정확하게 그렇죠.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시세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를 제가 짚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신성 델타테크를 매매를 하면서 내가 멘탈이 안 잡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 참여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딱 오늘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을 다루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이 있으면 수급의 왜곡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오늘까지만 내용을 받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가격대를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한 겁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이 영상을 볼 때도 내가 뭔가 좀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이라고 문자 보내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가격 잡는 방법을 배우세요. 내용 가져가서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멘탈이 안 잡히면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예상대로 급등세가 나왔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고 설령 어저께 3만 5천 원을 안 지켜줬으면 저는 정말 2만 원 초반대까지 빠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전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중요하다. 그게 우리 돈을 벌어줍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